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떨까요? 저희가 다음 주에 월요일에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일단은 박정식 대표님부터 다음 주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JC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 이제 증시의 상승력과 같이 맞물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아무래도 탄소 배출에 어느 정도 좀 저감 효과를 줄 수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 형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JC케미칼을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디젤을 만들고 있고 또 이 바이오 디젤뿐만 아니라 바이오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바이오 중유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의 내수에서 대다수의 매출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기업이고요. 지난 2018년 대비 매출은 2배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4배 가까이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특히 이제 정부에서 디젤 경유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디젤을 의무 혼합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현재는 3.5% 정도 의무 혼합 비율이 있지만 추후 2030년까지 8%대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이제 항공유뿐만 아니라 선박에 들어가는 연료까지도 이 바이오 디젤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한 2025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JC케미칼은 지속적인 성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는 최근에 이 시장 하락력으로 인해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과거 2019년, 2020년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점차적으로 다시금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큰 기업이기도 하고 1월 들어서 6,800원 정도 자리서부터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력도 서서히 누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중기적,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현재 이 7,300원 이 가격대 이하로 지속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7,25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손절할 필요 없이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대략 한 8,0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 되겠지만 이 자리가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약간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다시금 만 원을 넘어서는 가격 라인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JC케미칼을 다음 주에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최준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 다음 주에 공략하실 겁니까? 네,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 중에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좀 쉬었던 종목 중에 이제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다시 기지개를 피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련해서 컬러레이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제 컬러레이 같은 경우 지금 주력 제품 자체가 이 진주 광택 연료를 좀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이 진주 광택 연료 같은 경우가 이제 화장품을 만들 때 좀 주력 제품으로 쓸 수 있는 원재료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일단 이제 그만큼 좀 캐파가 좀 큰 주력 제품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주요 대형 화장품 좀 판매상과도 지금 협작 관계를 계속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중국에 대한 화장품 수혜를 본격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주 고객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로레알이나 뭐 에스티로더 그리고 샤넬 등이 지금 현재 주력 고객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젠타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컬러레이가 이번에 좀 색상 연료로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마젠타 시장이 계속 커진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좀 컬러레이의 수혜 역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앞서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장품들의 최악은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듭니다. 이게 최악 부분들도 지금 주가에는 전부 다 반영이 되고 좀 앞으로는 좀 고성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좀 남아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이제 올해가 좀 실적 부분들이 좀 바탕이 되면서 좀 모멘텀 부분들도 좀 강화가 될 시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컬러레이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앞전 작년 한 6월 때
대의 매물을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소화를 해주려는 움직임이 꾸준하게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씩이나 매물을 소화를 해주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 계속 나와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게 이제 고점을 계속 좀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확연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한 번 더 급등 여력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 매물까지 충분하게 네 번째 소화를 해주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충분히 돌파를 해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들어가지고 돌파 이후에 한 1,400 원대에서 한 1,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좀 짧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짧게 잡게 되면은 1,190원대를 좀 단기적으로 좀 지켜주면은 현재 구간은 충분히 좀 살아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단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진욱 팀장은 컬러레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화장품 관련 또 리오프닝,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어쨌든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우리가 또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컬러레이를 다음 주 월요일에 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종목 다음 주에 한번 잘 확인해 보겠고요.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끝났지만 오늘 밤에 이제 또 미국 시장이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에서의 주요 금융주들이 일제히 실적 발표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시장이 바로 반응이 될 것 같습니다. 시티그룹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같은 이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도 주말 사이에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께서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